16집 앨범의 리스트로 괜찮겠다 됐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도착이 된 거죠. 근데 선우정아 씨 거래요.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데모를 들어봤는데 너무 세련된 거예요. 그리고 거기. 제가 참 좋아하는 펑키한 리듬의 음악인데 그 감각적인 게 완전 선우정아 씨의 그 뭐랄까 장점이 다 살아 있죠. 그런데 왠지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너무나 좋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미 셋업되어 있는 곡들로만 해야 되겠다. 제가 그랬죠. 선우정아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서 덜 미안했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가는가 싶었는데 우리 회사의 막내 지원 씨가 네. 지원이가 이제 20대 중반이거든요. 직원이에요? 예. 그 친구가 저한테 정말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저 우리 사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. 형님이 부르시면 참 따뜻할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그 막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용기 내서 제안을 했는데 그래? 그러면 내가 집에 가면서 한 번만 더 들어볼게 하면서 제가 들어봤는데 역시 제 노래 스타일은 아닌데 곡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굉장히 새롭죠. 예,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팍 든 거예요. 또 지원이한테도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예,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이게 타이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와우.